오늘이 이제 공개적으로 두 분을 이제 들어보시고 하는 회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동안에 우리 정치 환경이 여야가 아주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, 그래도 두 분, 아주 의회주의자인 두 분이 원내대표를 맡아주셨습니다. 최소한의 대화와 사회를 좀 진행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. 우리 주호영 대표는 아주 따뜻한 조작이처럼 생계를 잘 감싸는 그런 소형의 마술사를 보여주셨고, 또 박홍근 대표는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할 때 양보를 하지 않는, 그래서 작년에 1억 기일을 넘겼어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할 수 있었고요. 그리고 이태원 참사 처리 문제도 참 어려운 여건이었는데, 그래도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, 또 최근에는 K-칩 같은 것도 너무 늦지 않도록 대통령 순방 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좀 바람이 들었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끌어내리려면 이 정부제 개편을 통해서 협치를 제도화해야 하는데, 그 기초를 위해서 만들어진 전원위원회, 19년 만에 일어났는데, 이거는 아마 두 분 원내대표 없었으면 안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 점 감사드리고,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원내대표를 떠나시더라도 정신은 계속하시니까 이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꼭 결실이 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여의도에 지금 봄꽃이 만발합니다. 벚꽃은 벌써 지지만 개나리에, 매화에, 목련에 뭐 모든 봄꽃이 만발한데, 우리 국회에도 이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서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뿌리내리는 그런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국민들께 좀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. 또 최근에 의료법이나 간호법처럼 본회의에 이제 지켜보된 법안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만, 또 한편으로는 여야가 내용 면에서는 다 이견이 없이 합의하고 있는데도 아직 성안이 안 돼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, 민생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이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논의를 통해서 4월 그 7일 우리 주대표님 임기내에는 어려워도 4월 중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합의를 하면 좀 발표하면 얼마나 국민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고, 또 우리 모임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지난 7개월가량 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과 함께 국회 운영과 또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접점을 찾고 타협을 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한편에서는 좋은 파트너를 모시게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귀한 시간이었고, 또 온화한 성품, 합리적인 판단력, 또 무엇보다도 거의 매주 비공개로 식사를 나누면서 여러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역대 어떤 원내 대표들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그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평가를 합니다. 이번 주에 이제 임기를 마치시는데 정말 어려운 정치 환경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. 사실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리가 각 당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견지하면서도 최대한 서로의 그런 공통 분모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보니 참으로 무거운 그런
직책입니다. 그 과정에서도 결국 얼마큼 상호 신뢰하느냐, 또 충분한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가 그 역할을 다하냐 못하냐의 기본이 되는데, 그런 점에서 조영원 대표님께서는 그런 허심탄회하고 또 서로 믿을 수 있는,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 조성을 위해서, 분위기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후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높게 평가드리고, 또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과 또 국회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. 물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제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요구한 뭐 양식권법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아직 정리가 아직 안 끝난 뭐 간호법이나 의료법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양국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여야가 다 좀 합의해서 마무리 처리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. 그러나 지난 7개월 가장 많은 이슈가 있는 시기에 그 중심을 잘 잡아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저도 남은 임기 우리 이제 조영 대표님과 다 풀지 못한 숙제 잘 마무리하면서 이런 협치와 상생의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제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의장님이나 우리 박홍근 대표님께서 좋게 평가해 주시니까 저로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. 원래 정권이 바뀐 첫 해는 여야 입장이 바뀌고 하니까 양당 간에 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데, 그래도 우리 의장 잘 이끌어 주셨고 우리 박홍근 대표님 편하게 많이 협조해 주시게 해서 감사드립니다. 국회는 어차피 의석수에 따라서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는 다수결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니까 저희들로서는 여당이기는 하지만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, 마음대로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아쉬움이 많고, 여당 원내인, 원내대표인 저로서는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연내 통과시키고 또 어려웠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마치고 K-집서법 협조해 주시고, 또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전원연회를 열 수 있도록 된 것은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회법상 안건조정회의가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은 제가 대단히 아쉬운 점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, 앞으로도 민주당이 안건조정회의가 원래 취지에 맞도록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. 드리고 우리 박홍근 대표님께서 이 의회주의 이 원칙에 따라서 많은 것을 상의하고 또 저희들 사정을 들어주시고 또 못 들어주면 못 들어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는 큰 도움을 받았고, 지금까지 제가 세 번째 원내대표 하면서도 딴 분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편하고 서로 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공개하고 의견을 좀 전하겠습니다. 언론인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.